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제가 리액션을 할 비디오는 과거에 제가 오양가님의 리액션 비디오 STFU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 STFU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양가님의 리액션 비디오를 두 편 정도 찍을 의향이 있다. 한 편은 STFU고 다른 한 편이 바로 제가 지금 오늘 언급할 이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듣던 곡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오양가님하고 여기 2018이라는 래퍼가 협업한 Summer Bam이라는 뮤직비디오입니다. 아, 이 곡의 바이브가 너무 좋아. 진짜 말 그대로 한국의 여름날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바이브들을 이 음악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 솔직히 가사는 구글에서 내가 암만 찾아도 찾지를 못했어요. 뭐 가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바이브가 워낙 좋고 저는 이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장소 보고 리액션 비디오를 안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오양가님과 2018이라는 래퍼가 협업한 Summer Bam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uddown 한국 여름날 들으면 이거 너무 좋을 거야. 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곳 같아 이 곡은. Summer Bam. 저 배경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Summer Bam. 자, 이 배경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이에요. 바로 여의도 공원이야. 한국 놀러 오시거나 한국에 사시는 몽골 분들은 저기가 어딘지 아실 거예요. 저는 참고로 서울에 있는 여러 동네들 중에 여의도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시끄럽지 않고 특히 저녁이나 밤에 그 바이브가 너무 좋은 곳이 저는 여의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여의도 공원은 제가 뭐 스트레스 받거나 저 기분 전환하러 갈 때 자주 가는 곳이 여의도 공원이에요. 그리고 여의도 한강도 나오죠. 서울에서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여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는 여의도에 대한 좋은 추억과 좋은 바이브들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너무 익숙한 곳이야 저기는. 여러분들 또 평일에 가보시면 되게 느낌이 좋다는 걸 아실 거예요. 쾌적해 저기는. 그런 데서 촬영된 뮤직비디오니까 바이브가 이건 뭐 안 좋을 수가 없지. 그리고 저는 이분이 노래를 되게 순수하게 부르시는 것 같아서 좋다고 몇 번 말했거든요. 이 곡도 되게 순수함이 느껴져. 이분 누군지 모르지만 싱잉랩 바이브도 좋은 것 같아. 랩시맨. 이 래퍼는 되게 아웃핏을 멋있게 입으셨는데 비가 오고 있는 장면이어가지고 저 멋있게 입은 드레스가 상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돼.
지금 듣고만 있어도 시원해져. 아. 너무 좋다. 제가 사랑하는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저는 여의도에 사는 사람은 아닌데 정말 자주 가요. 일주일에 한 2-3회 이상은 가. 근데 요즘은 이제 여의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 생겨가지고 좀 사람들이 많이 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 여러 동네들 뭐 홍대, 강남역 이런 데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적하고 좋아.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좀 즐기기 좋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지 음악이 주는 어떤 여유로움과 상쾌함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곡을 막 음악만 들었을 때는 엄청 인상 깊게 들은 거는 솔직히 아니었어요. 근데 뮤직비디오에 어떤 주는 뮤직비디오에서 느껴지는 바이브가 워낙 좋고 제가 저 장소를 워낙 잘 알고 있고 잘 가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음악을 내가 즐기기에 좋다? 저는 딱 그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좋아했던 이유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여의도는 한번 꼭 가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